짠. 남자친구에게 깜짝 선물을 받았어요. 탬버린즈에 얼음 스프레이가 그때 시온이랑 구경 갔을 때 새로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. 그래서 갖고 싶다고 말했는데 깜짝 선물로 사줬어요. 갑자기 엄마랑 동생이랑 이모들이랑 제주도에 가게 됐어요. 엄마랑 이모들 여행에 저랑 동생이 약간 꼽사리 낀 느낌으로 가게 되어서 짐을 싸보려고 합니다. To see the world there's such a lot of world to see. 제 흰색 패딩도 여기 건데 이런 뭔가 이런 그림들만 봐도 딱 여기 건지 알겠더라고요. 주머니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뭐 땅구멍인가? 소매를 걷고 스트링을 조여서 주머니에 손을 넣은 모습이에요.
먹으러 왔습니다. 라구 냉물. 오, 맛있겠다. 양재천스 오랜만스. 까르보나라 파스타 떡볶이랑 김가루 밥을 사왔습니다. 어제 윤지 집 가서 여행 계획 짜다가 저녁에 이거를 시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집에 오는 길에 마침 또 점심이고 해서 사왔습니다. 어제 친구랑 예약하고 하느라 4시쯤? 새벽 4시쯤 자가지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집에 다시 오는데 또 조금 잤나봐요. 그래서 지금 약간 머리가 조금 아파서 이따가 제가 8시에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 전까지 좀 자두려고요. 참 자는데 좀 얼굴이 땡겨서 요즘 제가 잘 쓰고 있는 하이드로겔 미니팩? 이라고 했나? 아까 동그랗게 생긴 그런 하이드로겔 팩인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간편하고 그냥 양쪽 볼 두 딱지에 붙여놓고 자려고 합니다. 무슨 내용이지? 오늘은 이태원에 약속이 있어서 이렇게 나가보려고요. 꼬지 그랬어 진짜. I've been trying.